자하이폐라고 읽어요. 자하이폐묘하사 매사를 문하신대 호기왈수기 시인지자라고 하죠. 시인지자를 지레호 이태묘하야 매사를 문이운녀 자해 문지하시고 왈시예야하니라 태묘는 노추공유라 자는 개공자시사지시에 이비 주제야라 신은 도음명이니 공자 부승양흐리 상위기읍대부람 공자 자수로 이지레 문구로 호기니 인차이 기지람 공자 언시대자는 경근지지 내 소이비야람 윤씨왈예자는 경이의니 수지영문은 근지지야니 기비경이에 막대여 차람 위지에 부지리자는 기초기지공자대암 지난번에 태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셨지요? 자입태묘하사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사를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벼슬을 시작해서 그 태묘 제사 지내는데 참여를 하시게 된 거죠. 매사를 문하신대.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하나는 절차 절차마다 궁금증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매사를 물었는데 호기왈수기 취인지자를 지레호. 그거를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누가 저 추인의 자식을 얘를 안다고 이르던가. 공자님 아버님이 그 추읍이라는 데서 대부벼슬을 지내셔서 공자를 지칭하는 말이지요. 야, 공자 똑똑하다더니 공자 별거 아니구나. 예를 안다더니 예를 알기는 뭘 알아? 매일 묻는데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입태묘하야 매사를 문이운녀. 그 예를 모른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태묘에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다 묻고 있으니 무슨 뭘 안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자 공자께서 자 문제하시고 공자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러시고 왈 시예 아니라 이것이 예다. 이것이 예지.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덤벙덤벙 하는 게 이해가 되겠느냐.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당신이 아는 것도 묻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왜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걷는다는 그런 말씀도 이제 다 이런 데서 나온 거겠지요. 태묘는 노주공묘라. 지난번에 배우셨어요. 태묘는 노나라 주공의 사당이다 이거죠. 이게 뭔지 아시지요? 주공을 그 사실은 태묘라는 거는 천자한테 주어지는 건데 주공이 노나라 시조잖아요. 시조를 하면서 거기에 문왕무왕까지 같이 제를 올리게 하는 큰 제사라고 했지요. 자,
사는 개, 공자, 시, 사지, 시의 입이 조제하라. 이것은 아마도 공자께서 벼슬길에 나가셨던 그 초창기에 입이 조제하라. 조정에 들어가서 제사를 이 태묘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도우셨나 보다. 그때의 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는 거죠. 추는 노 음명인데, 추는 노나라 그 고을 이름인데, 공자 부 숙량흐리. 그 공자의 아버님은 숙량흐리라고 그래요. 그죠? 숙량흐리. 상위 기읍 대부라. 일찍이 그읍 대부를 지내셨다. 그죠? 공자 자소로 이 지례 문고로 공자께서는 어려서부터 지례문이 뭐지요? 예를 안다라는 소문이에요. 문자는 예를 안다라는 이유로서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혹이니 인차의 기제라. 혹자가 어떤 사람이 예를 안다라는 그 소문이 가짜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소문대로가 아니라, 에이, 소문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이니, 이로 인하여 기지, 놀린 거예요. 비알랑 거린 거예요. 공자 언 시례자는 공자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라고 말하신 것은 경근지지, 공경하고 삼가하는 것의 지극함이 곧 소이위예라. 그것이 바로 예가 디는 소이다. 그게 바로 예가 디는 이유다 이거야. 윤씨왈 예자는 경이의니, 윤씨가 말하기를 예라는 것은 공경할 따름인데 수지영문은 비록 안다 하더라도 질문을 하는 것은 근지지아니 삼가하기를 지극히 하는 것이니 기 위경이 막대어 차라 그 공경함이 공경이 됨이 즉 공경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거기 막대 나오지요? 막대 그거 해석하실 수 있지요? 근데 막대는 반드시 뒤에 어조사 어자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막대기 용법이라 하는데 이 막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뭐뭐 하지 말아라 할 때 말 막자요. 딱 금지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여기처럼 그 뭐랄까 가장 뭐뭐 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막강하다 막중하다 그죠? 여기처럼 막대하다 그럴 때 쓰는 것은 막대하다는 것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없을 마음. 그리고 막강하다는 이보다 강한 것이 없다. 막중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어 차라 이것보다 큰 것은 없다. 이거지. 위지 부지례자는 그 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기족이지 공자제야. 그가 좋기 공자를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자를 알아보겠느냐.